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강하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절에서부터 그 타인을 향한 그 경고와 지적의 화살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하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이미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나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바울이 참 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거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 얼마나 그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이 뭐가 문제다 금방 아는 그런 탁월한 그 지각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은 지적 잘 하는데 그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이게 두렵게 다가오는가 하면 저도 늘 그 남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늘 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저 역시도 늘 잘못하면은 나는 늘 열 외고 뭐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쉬운 입장에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게 남달리 들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찬수 목사, 너는 어떠냐? 너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이게 제가 다 지금 저는 다 잘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나 우리 순장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구절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순장님들이 다락방에 가서 자꾸 이 말씀을 되뇌일 때 거기에 순장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요, 우리 애들에게 교육할 때 썼던 말만 우리가 행하고 살아도 우리는 천사가 됐을 거예요. 늘 자기는 거기에서 쏙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 그 인사 잘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는 사람 보면, 어른 보면 꼭 인사해라. 배꼽 인사! 더 숙여! 그 맨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아이들나 이거 예의 바르게 90도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배꼽에 손은 꼭 그렇게 가르치는 그 부모가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는 남한테 인사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분명히 이분이 지금 이 라인에 사시는 분이고 뻔히 알면서도 맹숭맹숭 애들이 자기 엄마 보고 맨날 지적해야 돼. 엄마, 배꼽 인사. 우리는요, 늘 남에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충고하는 걸 좋아하지만요, 그게 바울과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야, 이런 말씀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타인의 잘못도 지적했지만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곳곳에서 발견하는데요, 여러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이에요.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죄를 가지고 단수로 쓰느냐 복수로 쓰느냐로 그 의미를 구분하는데요, 죄가 원어로 복수로 쓰여지면 그 죄의 결과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나쁜 짓 하는 이 모든 양상들을 이 복수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죄를 단수로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죄의 어떤 열매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다 근원적으로 이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피지기의 정신이 뭘까요? 바울은 자기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영적으로 무서운 악한 세력을 지피,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 거기에 비해 자기는 죄의 유혹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여기도 단수로 쓰고 있으니까 이 죄가 하나의 인격체예요.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 같은 동네 목사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우뚝 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종 바울도 자기가 죄의 세력 앞에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뭐 말해서 이거 뭐 이거 되겠습니까? 우린 너무 지금 이 지피지기, 자기도 모르고 죄의 권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절망을 노래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처절한 절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이 아픈 고통, 늘 이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이 실존에 대하여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이 자기에 대한 지피지기로 인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선포와 승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존경받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추행하다가 넘어지고 물질 문제로 넘어지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것이 놀라고 마음 아프셨겠지만 저는 같은 길을 걷는 목회자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교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내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근래에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자리에 빠졌던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요, 그렇게 실족한 분들 치고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인 파워나 실력이나 저보다 못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저런 분들도 한 번에 넘어지는데 뭐 나 같은 거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아? 내 자연인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영적인 실력?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 앞에 그 실력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노래와 은혜로 인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맷돌 몇 개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영웅 다윗이 그냥 성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비참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고 계세요? 다윗이 우리보다 못한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뭐 부실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도 방심하고 교만하면 한 방에 넘어지는 그 현실 앞에 우리 너무 지금 방심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선언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남 지적해주고 뭐 남 신경 쓰고 남 비판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런 각도로 쭉 구조를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9절에서 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9절에서 그렇게 큰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쭉 전개되는 걸 보니까 자기의 그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옳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쭉 이제 서술해 나가는데요. 바울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간의 타락 현상들을 거기에 이제 쭉 열거를 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게 세 갈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은 연약한 모습이 한 세 갈래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제가 다른 각도로 보니까요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이 세 갈래로 정리된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 통로가 한 세 갈래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예요. 자, 첫째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언어의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 말 조심해라. 요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걸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인간의 언어가 사단에게 노출되기 쉽고 공격당하기 쉽고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공격 포인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성경은요 이 언어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기도 나와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심지어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계속 지금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이 세치혀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막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여러분이 사용했던 그 언어의 내용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사용한 입술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로 쓰였습니까? 그 쓰잘데없이 그 3시간, 4시간 대화해가지고 그 한 줄거리도 안 나오는 그 잡담이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바로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 로버트 펠드먼이라는 이 교수님은요, 거짓말 심리, 여러 심리 가운데 이 거짓말 심리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알려 있는 분입니다. 이 로버트 펠드먼이 30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거짓말과 관련하여 그 연구한 걸 책으로 담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이게 학자가 30년 연구한 결과예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10분에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아, 물론 이 거짓말 안에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인사말이나 또 뭐 의도 악의적이지 않은 뭐 하얀 거짓말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지닌 거짓말의 일상성이, 거짓말의 일상성. 입만 떼면 거짓말이 나와요. 애쓰지 않았는데.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 존 프레이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대략 200번에 이르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번.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닫는 수밖에 없어요. 떼면 거짓말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말수 줄이고요, 한마디 하기 전에 멈칫 생각하고 말하고. 왜? 생각 없이 하면 튀어나오니까. 더 위험한 게 뭡니까? 13절 서두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은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치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그 최진실 씨가 불쑥 떠올려지더라고요.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세치혀, 글 하나 쓸 때 조심하고 남한테 충고 한마디 할 때 조심하고. 왜? 내 선한 의도 속에 악한 마귀는 공격의 빌미로 사용하니까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분명히 침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말이 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용기를 더 주는 일에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 난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교회예요. 전화로 그냥 박 권사님 욕하고 김 권사님 욕하고
그 시간에 이 군사님은 자기 욕하고 있는 걸 모르고 온 교회가 들여다보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 집사는 말이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와 관련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막 소음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 입술을 내 의지로는 제어할 수가 없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행위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발이라고 하는 이 신체를 사용해서 행위적인 그 범죄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서 바울이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면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것들로 묘사를 했는데,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앞에는 말만 갖고 죄를 지었다가 이제는 사람을 직접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히는 이런 발로서 묘사되는 행위적인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의 언어의 타락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람 피고 계시는 분, 자기의 과정을 한번 쭉 거슬러 보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바람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람 피는 자리, 행위의 자리까지 가신 분은요, 분명히 5년 전, 6년 전서부터 무슨 조짐이 나타나느냐, 말로서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나는 결혼 잘못해서 이 여자는 매력이 없어, 말로서 계속 그것을 확정지으며 말로서 사단의 진을 구축해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바람 피는 것으로서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요, 이 신문 같은 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참 불가사의한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온갖 비리 사건 이런데 꼭 크리스찬이 예외 없이 포함이 돼 있냐고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면면을 보면은 뭐 다 뭐 유난히 악해 보이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닌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온갖 그 참 역겨운 그런 죄악 속에 꼭 크리스찬이 껴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유난히 그렇게 성적으로 죄 잘 지을 사람만 골라서 신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억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느냐고요. 영적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놀라운 그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요, 드디어 저희 집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내 두 여자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웠다. 지금까지 어릴 때는 어머니가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해가지고 내가 강아지를 못 키웠고, 결혼해가지고는 이 와이프가 그냥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해가지고 내 강아지를 못 키웠다. 그렇게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이에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하, 이 불쌍한 우리 목사님 강아지도 못 키우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 이분이요, 토이 푸들이라고, 요 조그만한 그 종이에요. 요 조그만한 이제 토이 푸들을 키우는데, 이 집에 이제 얼마 전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 새끼를 네 마리 낳은 거예요. 그 토이 푸들이 새끼 네 마리를 낳자마자 그 성도님이 불쌍한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의논도 안 하고요,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일 다 마치고 그때 6시 넘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막 주뼛주뼛 하면서 그 목사님 근데 막 이러면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요 두 달 된 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드리라 그러고 주고 가버렸대요. 아 저는요 이 업둥이라는 게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도 업둥이가 있더라고요. 놓고 가버렸어요. 그 어떡합니까? 그 6시 너무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개를 강아지를 거기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개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날 집에 데리고 가서 엄청 깨졌습니다. 그 준다고 가져오냐 그걸? 그 빨리 돌려드려라. 우리 집사람이 막 얼마나 그거 가지고 역성을 내는지 제가 너무 난감해서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내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그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한 이틀이 지났어요. 돌려드리기로 이제 결정하고 아 근데 여러분 이틀 만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야 막상 키워보니까 이 생명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 돌려드리자로 결정을 하고 전화까지 했어요. 이거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돌려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보고요. 아 근데 여보 이 강아지를 보니까 얘가 자기 엄마로 결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낮에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안겨드렸더니 그 강아지가 그 손님 품에 안겨가지고는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꼭 그 엄마를 보는 눈빛이더래요. 그게 엄마로 보는 눈빛이 아니고 모든 강아지는 다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 이틀 만에 생각이요.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요. 내 강아지 키우자. 그냥 내 가서 그냥 이마트 가서 확 사와버리면 어떡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늘 저한테 갖고 오기만 하세요. 당신은 강아지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틀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아무 지식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노력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책을 네 권을 샀습니다. 공부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람들 그걸 꼼꼼히 읽고 심리 파악하고 다 했는데 제가 요 두 주 사이에 정말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강아지 공부 그렇게 심각하게 할 거 없어요. 이 강아지는요 어른하고 없죠.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단순해요. 너무 생각 복잡한 거 없어요. 그 멸치 한 마리만 주어도 오전 내내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막 핥고 난리를 치고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좋은 강아지도 없고 나쁜 강아지도 없고 저 집에서 나타나는 강아지의 양상 우리 집에 모든 강아지 다 똑같아요.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강아지도 없고 나쁜 강아지가 없지만 좋은 인간은 있고 나쁜 인간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가 하면 아주 그 짐승만도 못한 악마 비슷한 인간으로부터 천사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내가 이 차이가 뭘까? 왜 모든 집에 강아지는 똑같은 양상인데 뭐 잠버릇, 먹는 습관 여기 조그만한 거 주면 먹고 남으면 저 깊숙한데 파묻어 두는 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얘가 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뺏어 먹을까봐 뭐 조그만한 게 있으면 어디 숨겨놓고 이 모든 행동이 다 본능에 똑같은 거예요. 속이는 일 없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 있는 말도 못하지만 하여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으면 좋겠다. 단순한 삶, 기쁘면 기뻐하고 뭔가 불편하면 표현을 하고 왜 인간은 이게 안 되는가? 뭐 여러 뭐 요인이 있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동물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을 죽이려는 마귀의 공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를 악한
큰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영적인 세력이 없어요. 그 강아지는 내버려두면 그저 그냥 강아지일 뿐이에요.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를 영혼을 죽이려는 사단에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것을 부추기며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막 칼로 남을 찔러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자꾸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없는 말 만들어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게 두려워. 왜? 이거를 내가 방치하면 점점 나를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들부들 떨리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거듭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외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다 만드느냐? 어릴 때 배웠던 노래가 기억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저 높은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끝에 그건 안 부르고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데, 배는 강물에 띄우는 도구인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비판, 지적, 그 노아 저거 미친 영감이야 저거. 저거 제정신 아니야.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아가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그 왕따 아닐까요? 근데 왜 노아가 배 만드는 걸 중단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노아는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도 두려웠고요. 제가 이 노출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로 그냥 막 그 해대는 이게 보통 무서운 능력이 아니에요. 최진실 씨가 정말 자살할 수 있겠구나. 그걸 문득문득 느끼는 게 인간의 그 비판과 지적과 손가락질 아닙니까? 노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그 고통 속에서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노아는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도 무서웠지만 누구가 더 무서웠습니까? 그 일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요, 새벽기도 몇 번 나갔나, 성경 몇 장 읽었나, 이것으로도 점검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번질번질하게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 목사가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그게 인격이고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뭐 들키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겁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부들부들 떨리듯 두려워서 내일은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죄의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세를 구한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의 명령 뭐예요? 애굽 왕의 이 절대 권력은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파워예요. 산파들이 그거 몰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산파들이 아기를 어떻게 살려주게 됐습니까? 권력을 가진 애굽 왕도 두렵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귀들의 놀이터가.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주님의 이 경고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하루 온종일 머리를 맴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주의 종말이 오건 내 개인의 종말이 오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100살, 100살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자기를 100살까지 산다고 보장해 주던가요?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 본다고? 안 들켰다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 닫을 거예요. 문 닫는 게 두려워서 지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나는 이렇게 드릴 수 없다.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을 가지고 지피 날 죄악의 골짜기로 몰고 가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를 아는 것, 지기 거기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쓰던 그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버려두면 입술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타락하고 이게 짐승 비슷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얼마나 약한지요, 힘 안 써도 돼요. 이거 뭐 얼마든지 찢을 수 있어요. 이 종이짝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가요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죽어도 안 떨어져요. 누가 이 종이를 뗍니까? 여러분은 지금 굴러다니는 종이 같은 인생입니까? 십자가 앞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입니까? 복음을 맨날 그냥 말만 갖고 떠드는 데 쓰지 마시고 성경 공부할 때 다락방 할 때만 쓰지 말고 이 복음이 능력임을, 이 종이짝같이 약한 나를 어떤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인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고 이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찬양 415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유혹이 많았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 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십자가가 나를 견인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연약해 빠진 종이자처럼 구겨지고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힘있게 선포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가지고 선포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하늘 문 여시네.
영적인 지피지기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강력함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접붙어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위적인 타락을 주님이 인도하여 고쳐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강력한 능력이 되시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할 것이 없으니 속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신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높이 힘이 있으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진이 되어 하나님과 동력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지피지기의 정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살얼음판을 긋듯이 하나님 자빠지지 않도록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의지하며 강력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묶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복음 떠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 앞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참 힘들었지만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었노라고 멋지게 고백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을 예배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우리 후렴부터 입술로 내 영혼이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을 덮어서 여러분 더 깊이 갈망하십시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후렴 부르기 전인데요, 예배는 사건이에요. 논리, 이론 받아 적을 거리가 아니고 예배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빼앗긴 그 평화는 원인이 어디서 기인되는 겁니까? 입술을 점령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나오는 입술이 남의 평안도 빼앗아 버리고 내 평안도 잡아먹는 언어가 난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방치했더니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평안도 뺐지만 내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사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해 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맛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뜻심을 다하여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어소서.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덮어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